시간이 조금 나와가지고 한번 잡고 있어. 네, 거기가 잘 맞는 것 같은데. 준비가 안 됐어.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. 잡았어요. 여기 있군. 보이지 않는 눈이 있어. 메시프에게 도움을 받아 유물을 멀리 옮길 수 있을 것세. 엘리아스가 오기 전에 서둘러야 하네. 저쪽으로 열린 길이 빠져나갈 유일한 길인 것 같네. 어머니께서는 불가에서 내게 숨겨진 지식을 읽기. 아, 생각보다 보상이 별로 안 좋아. 인간이 늑대 앞에 양처럼 악마들에게 당하던 시절은 끝났다. 나약한 존재였던 우리 이제 강해질 것이다. 선택을 받아 늑대로 거듭나리라. 이쪽을 누르게. 출혈을 막아야 해. 어? 메시프 왜 이렇게 됐어? 안 돼. 무사하군. 그래, 그 마술사 너무 처치했어. 아무 말로 격했나 보네. 폭풍이 잦아들었으니 어서 빠져나가세나. 아쉽군. 잘 왔건만 조금 늦은 모양이요. 교활한 악마 녀석이 뒤에서 찌르지 뭘까. 아, 찔린 꼬리 고순 도치가 따라오군. 사는 게 다 그렇잖소. 될걸대. 그렇다네. 아, 메시프가 2탄에서도 나왔던 메시프가 이렇게 죽어간. 아, 아쉬워라. 아쉽네요.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우리 메시프 아저씨. 왠지 불안하긴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네. 놈들이 올 걸세. 오고. 눈은 내가 가져가겠네. 안전한 곳에서 연구한 후 놈들에게 사용해야겠지. 사막 예배당에서 만나서나. 서두르게. 여기서는 불가능해. 일단은 퀘스트를 끝냈으니까요. 여기에서 일단 한번 마무리하고. 그걸 잡긴 했는데 뭐 진짜 환영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데.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이따가 뭐 또 로그인하면 계속 하고요. 아무튼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러면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. 대장간에 볼 일이 있으면 다시. 아, 아니요. 전 난내인이 아니.